고마워시다. 텐션 좋네. 좋았다. 뒤쪽 라인 양교장. 가자. 늦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밤! 뭐 하는 거야 방금? 어딜 가? 자고 간다. 와, 안대가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죠? 오케이입니다. 자고 내일 간다며 더 자. 이미 내일이거든요. 아, 알았어. 아, 이리 와. 그만. 그만. 어? 하고 여기서 서로 일어나면 돼. 밥 먹었는데. 아, 나 그만. 나 일어났어. 일어났어. 항복, 항복, 항복. 아니,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할까? 땀이 나 어때? 우리 땀을 대보고 온기를 느껴야 돼. 어, 약간 오늘 지금. 에이, 갑니다. 5분만 더. 아니, 10분만. 아니다, 30분. 머리 저렇게 자연스럽게 입고. 진짜 살짝 머리 자연스럽게. 투타. 얼굴이도. 잠깐만, 이렇게 잡을까? 여기 좀 난 되게 궁금했어. 어느 손가락으로 어떻게 잡을지. 넣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끝이면 그냥 해놔. 아직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먹어요. 저희 소품팀이 준비해준 음식도 진짜 맛있어. 손등으로 해도 상관 없어. 이게 좀 큰 거야. 어, 그러면 손등으로. 네. 여기 이쁜 거 같아, 뭐야?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가 요게 이쁠 것 같은데 턱을 넣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내 손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나한테 한지 기억나요? 한 짓이? 제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아니. 아, 진짜. 뭐 하냐고. 그거랑 회사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말장난해요? 네? 상관없으니까 장난하지. 자, 이런 느낌이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한주영이 여기서 조금 과거 선재 느낌이 나는데 과거 느낌이 나서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는 아니에요. 그거랑 회사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 선재는 이렇게 삐지는 게 맞아요. 맞아. 이 피하려는 소리의 마음은 굉장히 진지한 근데 중간에 잠깐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어? 제가요? 이런 게 살짝 나온 거지 마지막에는 상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왜 이렇게 까칠해요? 상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이렇게. 상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그런 장면. 카메라. 요리 그거 하세요. 아, 나올게요. 아, 이게 제일 떨려. 이런 게 원래 어려워. 너무 재밌어. 너무 너무 놀랐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성소에서 선대요. 일단은 여기. 마음이 급해. 혹시 머리 먼저 떨어질 수 있을까? 한번 받쳐주시면 안 될까? 혹시 떨어지면? 이게 어 재밌네. 이거다. 이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미끄럼 쳤잖아. 나 보러 왔어요? 네. 미호 아니요? 그래요. 아, 너무 아플 땐 내 손 꼭 붙들고 나 주시던 데. 제가 언제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발씩 다가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언제요? 자감여고 교복 맞네. 보지 마요. 예뻤네. 예쁘게 뭐가 예뻐요? 저거. 교복이요. 얘 왼손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아니요, 좋아서 그런 거야.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형님. 아니, 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아니, 난 치정이라 안 돼. 치정이야. 안고 이렇게 있는 걸 위해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소리가 내 귀에 있는 거죠? 그렇지. 한번 앉아볼래? 얘기하는 거. 불편해 보이네. 살짝 떨어져서 이제 대사할 때 한번 해봐봐. 살짝만. 그러면 감독님, 그러면 이 바로 뒤에 대사가 널 입고 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여기서는 사실 저는 그 지금 붙어있는 상태에서 대사를 하고 싶어. 그렇지. 거기서는 붙어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꿈에서도 붙어있자 하고 난 뒤에 이제 싹 떨어지면서 계속 쳐다보면? 쭉 쳐다보면.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왼손에 있어요. 그러면 꺼내서 여기 연결선 하나 덮어.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빼놓고 빼놓고 몸 세우고 싶지 않고 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내가 어떻게 빼줘야 되나요? 이렇게 빼주나요? 어 그렇게 싹 좀 뭐 이게 딱 빼준다. 괜찮아. 더 일어나. 괜찮아. 뭐 나 잊고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나 잊고 살던 세월이 몇 년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떻냐고 하던 사람. 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아예 토라져서 이쪽으로 탁 토라져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다가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어?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빨.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떤냐고. 어깨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아니, 너무 이게 강렬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좀 오고. 그러게요? 그럼 어깨가 부드럽긴 할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고 뭐 하던 사람이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엔딩에 들까? 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발 받침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 같아. 우리 집 왔었어? 웬일이야? 네, 제가 돌잔치 한 다음에 방금 선물 주고 내려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돈을 약간 양같지 않아요? 양? 양? 무슨 친구 조카 돌잔치까지 생깁니까? 고등학교 때 그 표정. 고등학교 때 표정. 그게 무슨 표정? 아, 친구 돌잔치가. 아, 좀 더할걸. 아, 괜히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아, 그니까. 우리 그때 딱 고등학생 때야, 이런 거. 야, 이게 안.
진짜 너무하네. 어머니 쓰러져요. 나도 죽는 약 먹고 싶다. 뭔가 김치선가 보나 더 뻔뻔해진 것 같아.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원래 뻔뻔해진 것 같아. 하면서 느낀 거 같아. 사람은 뻔뻔해야 된다. 처음에 그거 힘들어했잖아. 나 이런 거 되게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재민이 하나 있어요, 감독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자, 형님 괜찮으시면 이제 준비해볼까요? 오랜만에 형, 이거 김동희 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촬영 끝! 먹지 말라니까 뭐였어? 다들 놀라시길. 왜? 양쪽 집안에 한 번에 인사드리고 좋잖아. 하나씩 먹어야겠지. 나도 그럼 아, 근데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나시는 건? 만난 건? 네. 왜 자신 없어? 왜 그래? 아니 그럼 언제부터 만나시는 건가? 아 근데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 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땐 떨려서 말도 못 붙였죠. 소리가 워낙 예쁘잖아요. 뭐야? 그렇지, 우리 딸입니다. 예! 웃음서. 감사합니다. 나 왜 이렇게 슬프지? 나도 지금 왔어. 나도. 나도. 세상에. 어머. 이거 도예미네요. 여기, 어머. 네, 손 잡으세요. 네, 잡아주고요. 어, 예민 보이. 예민 보이. 착해서 그래, 착해서. 아, 맑아서. 그럴게요. 네 번으로 봤을 때 이 씬에 왜냐면 비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욕이 아니었는데 이런 게 뭐 상당히 욕이 아니에요. 아, 됐어요. 에이, 드라마에서처럼 유람선 통째로 빌려서 막 불꽃 터뜨리고 어? 동석씨가 삼각 케이크 밀고 나오고 백인이에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해준다고만 생각을 많이 해봤지 받는다고 한 번도 안 해봐서 만약에 받는다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사실 그때가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라. 동석 씨가 삼각케이크 밀고 나오고 백인이면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연습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삼각케이크 밀고 나오고. 자르십시오. 고렵자입니다. 자르고 있다가 연결해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뭐, 끌려갈 예정. 잘 모아두겠습니다. 무리로 가는 거군요. 아, 그 카드. 카드. 뭐라고? 뭐야? 나 몰라. 카메라 이거. 뭐야? 혼자 됐나? 아, 이거 뭐야? 슬프네. 슬퍼요? 슬프지. 좀 색다르네요. 7번인가요? 감사합니다. 다르잖아. 엄마, 아빠. 왜 가방? 저기 가서 저기 어? 어른들 말씀. 저 한복 입고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서 어디? 예뻐. 네. 떨어뜨려 할 건데. 확 들어와. 그렇지, 코미디에 맞들려가지고 이제 뭐. 잠깐만. 저희